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최종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또 채찍질하고 군병들은 나무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손으로 때리고 또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쓰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때려서 놓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그 채찍질은 가죽 채찍으로 39대를 이렇게 맞게 됐는데 정말 볼 수 없는 그 수치와 또는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로 유대인들의 아우성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신문해 봤지만 아무 죄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도 결국은 유대인의 함성에 압도되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판결한 것입니다. 너무도 우유부단하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의 처함으로 인해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 좌우에 두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폐가 쓰여지며 또한 그 예수님의 옷을 다 군병들이 제비뽑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또 여인들과 함께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여러 가지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음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이뤘도다 라고 한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고 또 영원히 떠나며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명절이 또 임박함으로 시체들을 제거해달라는 것을 다리를 꺾어가지고 다 시체들을 치웠는데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용감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이면서 예수님과 긴밀한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고, 온 일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의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 지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